중국 정찰 풍선은 지난 28일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버스 3대 크기로 알려진 이 풍선은 약 18,000m 상공에서 비행했는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보낸 고고도 정찰기구로 확신했죠. 중국은 주로 기상관 측에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며 통제력을 상실해 미국 영공에 진입한 실수라고 강조했는데요.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정찰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풍선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지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운용하는 몬태나주 공군기지 등 미국의 핵심 군사시설 상공에 있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잔해 추락에 따른 지상 피해를 우려해 정찰 풍선의 격추를 미뤄오던 미군은 결국 4일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상공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떨어뜨렸습니다. 인근에서 잔해를 수거한 미 정부는 비행 목적과 탑재된 장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일부러 미국에 포착되려는 목적으로 정찰 풍선을 보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카네기 국제문제윤리위원회의 아서 홀란드 미셸 연구원은 미국에 포착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중국이 미국 영공까지 침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인공위성을 보유한 중국이 굳이 정찰용 풍선을 보내 얻는 정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저 풍선을 띄워보낸 후 미국의 반응을 살폈던 겁니다. 이렇듯 풍선 문제로 미중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비영리 단체 C4ADS에서 받은 러시아 세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 여러 부품과 기술을 수출해온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부품 중에는 반도체, 내비게이션,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에 필요한 부품 등 무기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 포함됐는데 종류는 수만 개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무기 부족과 노후화, 그리고 서방의 제재로 부품 수입에도 골머리를 앓던 러시아에겐 중국의 이런 지원이 천군만마일 수밖에 없는데요. 5에서 6일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에 예정대로 방문했을 경우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날이 선 미국은 전차에 이어 또 하나의 파격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약 2조 7천억 원 상당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크라에 처음으로 전달되는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50km인 지상발사 소직경 폭탄 GLSDB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하이마스에 사용되는 포탄 사거리를 80km로 제한해왔는데 GLSDB가 지원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범위를 현재의 2배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사거리로 계산했을 때 GLSDB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크림반도 공격에 충분한 무기체계입니다. 미국에 발맞춰 서방의 의미 있는 무기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3차 대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2 전차 지원을 승인하면서 전차 지원 선봉장 역할을 한 독일은 3일 레오파드 1 전차의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레오파드 개발업체인 라인메탈이 독일 정부에 레오파드 1 88대에 대한 수출 승인을 신청했고 또 다른 방산업체 FFG도 레오파드 1 전차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 만바로 알려진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프랑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세자르 자주포 12문과 방공장비인 그라운드마스터 200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했고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와 전투기 지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방한 중 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나토 동맹국가는 교전국가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바꿨다며 방독면 방탄조끼 등의 지원에서 무기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 무기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올라서겠다는 한국의 목표도 주목했습니다.